근데 그 장인어른이 누군가의 또 사위잖아요. 네. 장인이면서. 네. 근데 말이 틀리네. 자기는 잘했다고, 당신은 잘했다고 하시면서. 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그게 뭐 그다지 분기별 양이 안 차셨던 거죠. 고소방님 옆에 계시지만 장모님이 그 한의원 내려가가지고 계속 아이 가지라고 이거 스트레스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근데 진짜 아이는 꾸준히 자주 노력하시다 보면. 아 정말로 그러니까 꾸준히 사랑하다 보면 비결은 뭐 따로 없고 네, 그럼요. 꾸준히 이제 방송용이 아니어서 그런데 애기 갖는 그 비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비법을 써서 지금 써서 저희도 얘기하면 네? 의학적으로 비법 만들어 보시고 제대로 들어 보세요. 비법이 있다는 비법을 한번 들어 보고 비법 한번 들어 보고 비법 한번 들어 보고 첫방전 내리기 전에 꼬랑지 처음 봐요. 꼬랑지 이렇게 확 내리는 거 처음 봐요. 비법 무서워. 비법 비법 아니 이게 방송용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 편집하면 되죠. 일단 얘기해 진짜요? 네. 아, 제 이미지가 이상해질 것 같은데. 아, 예. 아니 우리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던데. 왜? 아 그래요? 네. 저 해요 진짜. 아 진짜 해요. 네. 저한테 살짝만 해봐요. 해줘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충격 받을 수 있으니까. 손봐. 어? 제가 봤을 때 이거 뮤지컬 배우야. 뮤지컬 배우. 듣다 보니까 용감한. 너무 자세하게 노력해가지고 아 궁금해. 나 귀가 빨개졌어요 지금. 뭐야? 아, 너무 알고 싶어. 아니 조현우 씨한테 말하면 안 돼. 우리 안 얘기해요. 조현우 씨한테 말하면 기계 치죠. 정말 기계 치죠. 조현우 씨. 아 이쪽 기계에다 말해. 이쪽 기계에다가. 네, 뭐야? 아, 진짜 그거 딱 하나예요? 아니 그게 있죠. 뒤에 여러 가지가 있죠. 아 그거 너무 노골적인데?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으로서 진짜로. 우리 나도 썼는데 뭐 어떤 거? 딱 저는 하나밖에 하나만 들었거든요. 예,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오! 오! 아 그러니까 뭔데? 안 들어도 뭔지 알겠다. 아니 진짜 효과가 있어. 아니야 이거 구성해야지 마. 이거는 참 진짜. 야 진짜로 너 참 저질이다.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미지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되게 되게 도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걸 이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남서방한테. 아유 지금 자녀가 어떻게. 아니 늦둥이 하나 달라. 오. 왜 음료수를 왜 음료수를 주고?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에이 뭐? 하나만 들으셔서. 함성님이 원희 씨한테. 함성님이 원희 씨한테. 얘가 무슨 일이야? 진짜 좋다. 근데 뭐 본인만의 비법이니까. 아니 네. 네, 저도 되게 영광.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랬는데. 야, 진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 무거운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상적으로 아기를 갖겠다고 생각을 하고 피임을 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그 임신이 되지 않으면 산부인과 병원을 빨리 가는 게 답이에요. 아. 네, 사실 시현준 씨도 뭐 70일밖에 안 됐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쭉. 선생님 오케이 내쉬고. 내가 무슨 소리 할 거. 잘자게. 그래도 자네 오늘 둘이 일하고 좋네. 다 떨쳐올 거. 그냥 1박 2일 가버릴까요 그냥? 이틀 동안 그냥. 연수방 어디에요 아버님? 여기 가정집 아니에요 아버님? 이리 와. 네? 바로 다 잡아갖고 오고. 아 여기 있는 거요? 네, 오고기. 아 저 오고기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저는 그냥 흰닭 먹으면 안 돼요 아버님? 안 돼. 오늘 안 먹어서 먹어봐. 전번에 씨름이 하고 졌다 가더라니까. 그래서 연수방 장마왔대요. 이제 오고기 한번 먹으러 가니까 오고기는 안 먹는다 가더라고. 오고기를 이야기를 안 했었겠다. 오르기 하면 거부감이니까 무섭게 할 말 안 하고 그 오르기 집까지 데리고 간 거래요. 땅에 우리 변서방